네, 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토지임대부주택이 인기가 많이 높아졌죠. 그만큼 주요 사업지에서 뭐 나름의 준수한 청약 경쟁률도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이나 니즈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임대부주택하고 또 연관된 그런 상품이 있어요. 이 시범아파트라는 건데 토지임대부주택들이 보통 그 시범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사인하고 국공유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남 시범아파트에 대해서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관련된 그 내용들 그리고 한남마이츠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지연 요인 또 사업이 매끄럽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한남 시범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남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범이 붙어있는 데는 대부분 토지임대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가 남의 땅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토지를 빌려서 건물만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재건축할 때는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권리 관계 자체가.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덕강일 3단지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왜 그렇게 쌀 수 있었느냐 토지를 이제 빌려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마곡 10-1단지 같은 경우에도 좀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부 주택이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입주한 아파트니까 재건축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아직 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해서 뭐 재건축이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했을 때 뭐 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남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에 있어요. 그래서 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죠. 한남 더일 아파트 근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70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가보시면은 정말 낡은 아파트예요. 정말 낡은 아파트고 총 이제 120세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도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 평형 구성이 20평대여서 82제곱미터, 92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미관 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1대1 재건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평수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평형으로 또 분양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시세는 지금 11억 8천에서 15억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으로 원래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지만 한남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뭐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전매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전매 제한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금 전매가 가능한 그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대지가 문제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한남동과 옥수동에 걸쳐져서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남동에 이제 6개 필지를 깔고 있고 그리고 옥수동에 1개 필지를 깔고 있어서 이게 이제 남의 땅이다 보니까 그동안 재건축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됐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죠. 네, 받았고 그리고 21년도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현대건설에서 여기를 굉장히 고급화해서 DH 매종으로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옥수동에 있는 필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940년도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지정을 했어요, 공원으로. 예,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공원 지정이 되어 있던 땅인데, 지금 이제 그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한남시범 아파트 조합원들은 좀 매수를 해서 재건축을 하게 해달라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게 원래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선례를 남기면은 이 비슷한 사례들도 다 이제 그 공원 지정을 해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좀 난감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만약에 이게 옥수동 필지를 매입을 하지 못해서 나머지 필지로만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120세대인데 1대1 재건축도 안 돼요. 그래서 30% 정도가 깎여서 한 80세대 정도 이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재건축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참 뭐 얘기 들어보면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뭐 남산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넘어야 할 산이 맞는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여러 사례들이 있을지 뭐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사실 여기 가보시면은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모든 시범 아파트에서 거의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제 토지를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중산 시범 아파트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용산구 서부 이촌동에 있고 한강이 보이게끔 한강 변에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노후된 그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걸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여기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재건축이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266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 그리고 평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39, 49, 59 제곱미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0년도에 입주한 그 아파트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땅이 이제 그 일부 있었던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토지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 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팔기로 했어요. 네, 팔기로 해서 가구당 이제 토지값만 한 4억 4천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 추가 분담금이 한 10억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중산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를 팔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재건축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런 뭐 다양한 뭐 문제들도 있고 토지주들하고의 그런 합의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이 시범 아파트들 좀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과정 안에서 예를 들어 뭐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거기 장기간 거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뭐 때로는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기간하고 맞지 않는다면 뭐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뭐 자금 스케줄하고 맞지 않거나 또는 뭐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 살면서 뭐 올해는 거주는 했지만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전체적인 그 체계라든지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단에 나오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뭐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또 전반적인 그 변호사 외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뭐 방법들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와 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